다시 효정의 꿈의 첫 번째, 김동현 팀장님이 말했던 첫 번째 주제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GTGY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라고요? 30일! 30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언제라고 하셨죠? 31일! 31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 하루하루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나를 위해서 또 그 하루하루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값지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하루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하루하루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디에나 많이 떠돌아다니는 격언이죠. 한국에도 있는 격언이고요. 외국에도 있는 격언이고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또 결국에 이렇게 행동을 바꾸다 보면 습관이 달라지고 나의 습관이 바뀌면 그게 내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을 통해서 운명이 바뀐다라는 내용이죠. 결국의 요는 뭐예요?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이 바뀐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굉장히 자주 봤던 거겠는데요. 습관을 만들기까지 며칠이 필요하냐, 21일이면 된다, 뭐 60일이면 된다. 그러면은 자, 우리 GTGY는 40일 해보자 한번. 40일만 실천해보고 우리 습관을 새로 고쳐보자. 이 내용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습관을 만든다는 거는 한국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 이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40일로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40일 동안 어떠한 습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 40일을 또 기약하십시오. 내가 그 40일 동안 철저히 실패하고 그 다음 40일의 실패를 또 준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언젠가는 어떠한 내용은 내 삶의 습관이 되어 있을 거고 언젠가는 그 습관이 내 삶을 바꾸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희 여기까지 하고 오늘 했던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트의 마지막에 내 40일짜리를 체크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요. 내가 40일 동안 실천해서 내 습관으로 새롭게 만들겠다 하는 것들을 한번 작성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식상한데요. 너무 식상한 만큼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너무 식상하니까요.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적어보자 라고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야 했으나 가지지 못했던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걸리니까요. 한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7시 50분이라서 8시 전까지만 내가 새롭게 GTGY가 끝난 그 다음날부터 하루하루를 실천해 나가야 할 새로운 습관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